인경 씨 지극정성이 통했나 봅니다. 그래도 이렇게 빨리 깨어나신 거 보면. 워낙 강하신 분이라 깨어나실 줄 알았어요. 말씀도 하셨으니까 기억도 곧 돌아올 거예요. 전 의사보다는 원장님을 믿거든요. 인경 씨도 이제야 얼굴빛이 좀 살아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아, 근데 인경 씨 여기서 계속 지내기는 힘들 텐데. 전 괜찮아요. 하나도 안 힘들어요. 감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. 괜찮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. 아, 촬영 끝나면 쉬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병실에 메어 있으니 아, 힘들어서 어떡합니까? 전 정말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견뎌내야 해요. 그래야만 해요. 인경 씨 곁엔 나도 있어요. 그걸 잊지 말아요. 네. 고마워요. 아, 너무 늦었어요. 얼른 들어가세요. 아유, 싫은데요.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. 조금만요. 아까부터 조금만 계신다고 하셨어요. 너무 늦었어요. 얼른 가세요. 이러다 대표님 곤란해지세요. 대표님 곤란해지시면... 아유, 네, 네. 알겠습니다. 갈게요. 아이고. 알죠? 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쫓아내는 사람은 인경 씨뿐이라는 거. 네, 알아요.